네, 증시 워밍업으로 에너지를 조금 더 충전해 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김덕호 FA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의 주요 이슈들 보면서 분위기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체크 포인트 첫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4월 FOMC 변수는입니다. 미 연준의 FOMC가 현지 시간 27일부터 지금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이틀간 열리게 되고요. 결과를 앞두고 시장은 잠시 뭐 언제나 그렇듯이 숨 고르기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내리되면은 회의 결과를 알수 있을 텐데요. 이번 4월 회의의 변수나 관전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FOMC 얘기가 나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별거 없겠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파월 의장이 굉장히 또 어떤 그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의 어떤 완벽한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명확한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설을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연준의 어떤 그 동향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장기적인 어떤 금리에 대한 전망 부분들이 또 다시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바로 이런 시기인데 네.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시장 속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것은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또 공매도도 앞두고 있고 당장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또 실적주의 장세로 랠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랠리는 랠리대로 가고 있고 근데 정작 지금이라도 종목을 사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가장 큰 틀로 보시면요. 일단 네.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장기적인 그 컨센서스를 부합을 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보셨을 때 여전히 강세장이라는 부분들의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CNB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번 어떤 FOMC의 그 발언들이 아마 연준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마지막 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논지는 무엇이냐면은 예. 우리가 그간에 어떤 FOMC 회의가 열렸을 때 항상 늘 얘기가 나왔던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즉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단기간에서 빠르게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기간 상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찾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먼저 국채금리, 그것도 10년물 장기 국채금리가 먼저 빠르게 올라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코스피라든가 코스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주요 증시들까지도 마찬가지로 지난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계속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네. 상황들을 보신다면은 아, 이게 지금 마냥 인플레이션 자체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회자가 되는가? 그러면은 이 투자 자체의 시장이 좀더 축소가 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열인지 아닌지만 보신다면은 충분히 유효한 전략을 펼칠 수가 있겠죠. 이번에 이제 PMI 지수라든가 아니면은 신규 주택 착공 지수 그리고 주택 가격 지수 등뭐 아니면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뭐 이제 주택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무려 이제 15년 만인가요? 네, 최고치를 또 달성을 했다라는 어떤 상승 여력을 보여줬다는 걸 보신다면은 네. 여전히 지금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주택 보급과 관련된 부분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 팬데믹 이후에 본격적인 어떤 인프라 사업 투자, 특히 이제 주택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를 하게 되면서 나타났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어떤 그 물가 상승이 지금 단기간에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전략을 조금씩 가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어떤 그 보수적인 시각이라는 것이 전폭적인 어떤 그 투자 자산의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하셔라라는 비중보다는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병행하시는데 좀더 수립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지표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상향 추세를 점쳐볼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의 변수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노 마스크 시대 오나 아직은 좀꿈 같은 이야기로 들리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마스크 지침을 완화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도 증시에 미칠 영향이 긍정적으로 보이겠죠. 네, 그렇죠. 일단 아무래도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실행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 결국은 경기의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선행 요건은 결국 백신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소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금융주 그리고 여기에 소비재 업종들의 주가들이 계속 랠리가 나타나는 원인도 이제는 네. 경기가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많은 부분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전통 제조업이라든가 아니면 내구재, 소비재들까지도 실적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이제 우리 국내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점을 찾으려면 먼저 미국의 사례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신다는 겁니다. 이미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접종 회분이 지난 20일인가요? 20일 기준으로 무려 이제 2억 회분을 접종을 했었고 지금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반 이상이 1회 이상은 접종을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또 2회, 3회.
그러니까 이제 결정타를 지으면서 코로나 이슈를 더 이상 맞지 않게 하겠다 하셨던 분들은 이제 3회 접종, 4회 접종까지도 충분히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지금 접종 회수가 올라가게 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많은 경기주들, 민감주들이 다시 회복세가 되고 실제로 그 실적이 1분기 실적에 턴어라운드를 한 업체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소매업종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실적세 턴어라운드가 빨리 되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기대가치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백신을 이제 출하를 하게 되면서 혈전 부작용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얀센 백신의 그 혈전 관련된 부작용 때문에 주가가 조금 소폭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났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어떤 존슨앤존슨뿐만 아니라 얀센 백신뿐만 아니라 모더나 화이자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오히려 러시아 백신에 대한 부분들 CMO 확산도 착수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간의 어떤 러시아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이 또 다시 한번 주가가 또 빠르게 올라갔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에 대해서 CMO 착수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총 1조에서 2조 가량의 어떤 그 매출 부분을 획득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또 오늘 마찬가지로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이 조금 더 단기간에서는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백신주들의 움직임들을 이제 지난 2020년도 때 접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기대치에 대비를 했을 때 실적 견인이 되지 않으면은 주가 괴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 괴리율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이 공매도가 제기되는 시점과 굉장히 근접하기 때문에 단기간에서 조금 과열이 된 시점에서 실적 추산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안드린다면은 비중 축소 혹은 매도 의견을 제가 제시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뭐 기존에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한 10% 정도 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오히려 비중을 좀 가볍게 담으시고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저평가된 종목을 선별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체크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네, 암호화폐 다시 반등 하나입니다.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은 상승세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로 회복했고 지난주에 하락세를 보였는데 뭐 최근 이틀간 다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뭐 워낙에 크니까요. 어떻게 봐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다시금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패러다임에서 그 중간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암호화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산 손실이 이전에 많이 나셨죠. 특히 네. 이제 급락 매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면서 특히 또 김치코인이라고 하죠. 한국에 있는 어떤 가상화폐들이 가격 괴리가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높았다. 급락을 네.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시 또 이 부분들이 또 며칠 만에 또 회복이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은 아마 이제 코인 투자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좀 마음 한편으로 씁쓸한 마음도 있었다가 또 좋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려워하시고 네.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거 과연 이 거래소 지분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재밌는 사실은 이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의 등락과 동시에 움직이는 주식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거래소와 관련돼 있는 주식들도 많이 움직이지만 거래소 외적인 종목들이 훨씬 더 많다는 부분을 좀 소개드릴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코인, 그러니까 우리가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했을 때 그때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소개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에 429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300달러 선 수준으로 지금 하락을 조금 전환을 했습니다. 오히려 페이팔이라든가 비자 그리고 JP모건 체이스라든가 아니면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주가도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보신다면은 이제 마냥 가상화폐라는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 그 거래의 수익량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패러다임 전환이 될 것인가를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마스터카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 이와 관련되는 금융 상품들을 또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그 유동 자체가 확산이 되기 시작한다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감으로 탑승을 하셨지만 네. 어디까지나 이제 그 실적 거래세 부분들이 1분기 거래량들이 지난 작년 동안의 그 실적을 훨씬 초래했다라는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두나무 지분 가치에 대한 부각들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내에 마찬가지로 이런 가상화폐주들 접근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은 결국은 국내에 있는 김치 코인, 김치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조심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어떤 화폐 시장 자체의 변환 과정, 즉 결제 시장이라든가 신용 정보사에 대한 부분들의 평가 부분들을 한번 재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체크 포인트들 이렇게 세 가지 살펴봤는데요. 한 눈으로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4월 FOMC 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내일 또 결과가 나오면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요. 미리 체크포인트들 알아봤습니다. 미국 CDC가 백신 접종자 마스크 지침을 완화한다고 하죠. 우리도 백신주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짚어봤고요. 암호화폐 관련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 파악해 봤으니까요. 이제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관심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자이 S&D입니다. 자이 아파트 아마 아실 텐데요. 네. 바로 그 자이입니다. 사실 이제 건설주 얘기를 하면은 이미 주택 관련 부분들 때문에 오세훈 시장 당선과 함께 대부분 건설주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네. 뭐 뒤에 설자 붙은 종목들 다 올라가 버렸죠. 근데 반대로 이제 자이 S&D 같은 게 조금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원인이 이제 유상증자 관련 건의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기존에 지분을 61%가 넘게 가지고 있던 GS건설이 이제 마찬가지로 금량으로 지금 이제 신주 인수권을 지금 내어놓게 되다 보니까 여기 주가가 좀 다시 이제 또 하락을 할 수 있는 그 여파가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이제 내부 거래 규정에 대한 부분들, 내부 규제 거래 규제 부분들을 조금 피하기 위한 어떤 액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자이 S&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양평에 있는 자이 비즈타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무려 한 달 만에 완판을 시키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셨을 때는 네. 앞으로의 장기적인 전망에서 충분히 부동산 업계에서의 좋은 어떤 디벨로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점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받은 자원들은 마찬가지로 부지 확보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실적들이 올해 하반기에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이 S&D 오늘의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가격 전략도 한번 빠르게 세워볼게요. 우선 이제 전년 실적 대비 단기 순익면을 계산을 한다면은 11,000원 이한대에서의 매수는 충분히 유효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만 이제 공매도 시기가 워낙 가깝다 보니까 손절 가격은 10,000원으로 타이트하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연중의 목표가 개념보다는 오히려 이번 3분기까지의 실적을 조금 감안하시면서 13,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자이 S&D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김덕호 FA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